안녕하세요.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드릴을 이용한 케어입니다. 저는 올킬비트 충남대전교육센터장이고요. 오늘 사용할 비트는 모두 올킬비트입니다. 네이버에 올킬비트를 검색해주세요. 첫 번째로 사용할 비트는 AD-02입니다.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비트의 각도를 세우지 말고 힘으로 누르거나 찌르지 않게 주의해서 사용해주세요. AD-02 비트는 큐티클 리프팅과 루즈 스킨을 제거할 수 있어요. 헤드가 좁고 얇아서 사이드 코너도 쉽게 들어갑니다. 저는 4000rpm으로 진행 중이에요. 드릴 케어할 때 중요한 건 각도를 세우지 말고 힘을 빼고 사용해주세요. 각도를 세우거나 힘을 주면 손톱이 파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비트에 권장 RPM으로 잘 맞춰서 사용해주세요. 두 번째 사용할 비트는 DA-73입니다. 헤드가 작고 동그랗기 때문에 자극이 적고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비트예요.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합니다. 루즈 큐티클을 정리하고 큐티클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줄 거예요. 코너 쪽 제거하기 힘든 부분도 헤드가 작고 동그랗기 때문에 자극 없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컬러 젤을 풀코스로 예쁘게 꽉 채워서 바르려면 루즈 큐티클 정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요. 더스트를 털어서 확인해보면 손톱에 붙어있던 큐티클은 리프팅 되었고 표면에 붙어있던 루즈 큐티클은 제거가 되었습니다. 들어 올려진 큐티클은 잡아당기거나 뜯듯이 케어하지 마시고 니퍼로 오리듯이 잘라주세요. 세 번째 사용할 비트는 라운드 켈러스 비트입니다. 굳은살을 정리하는 비트입니다. 굳은살은 뜯거나 니퍼로 자르게 되면 더 딱딱하게 생기기 때문에 비트로 부드럽게 갈아서 제거해주세요. 피부에 사용하는 비트이기 때문에 더 안전한 비트를 골라서 사용해주셔야 합니다. 결대로 위에서 아래로 진행해주고 힘으로 누르지 말고 가볍게 지나가주세요. 반대쪽 굳은살도 똑같이 진행해주세요. 굳은살 제거는 10000rpm으로 진행 중입니다. 케어 전 사진을 보면 양 사이드의 굳은살과 딱 붙어있는 큐티클, 루즈 큐티클이 보이죠? 케어 후 사진을 보면 굳은살도 정리되고 큐티클도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.